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함안의 마을 간이 상수도에서 발암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최대 10배나 초과해 검출됐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요. 함안군이 주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역학조사를 벌였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쓰는 간이 상수도입니다. 지난 5월 함안군의 5개 마을 간이 상수도에서 발암물질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주민 200여 명이 최장 1년 동안 비소에 노출됐습니다. 함안군은 즉각 주민을 대상으로 비소 검출에 따른 역학조사를 벌였고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1차 조사에서는 143명 가운데 2명에게서 국제 기준치를 초과한 무기비소가 나왔고 주민 1명에게서는 기준치에 근접한 무기비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인 9월과 10월 2, 3차 조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비소 여과기를 설치한 데다 반감기를 지나면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비소의 장기적 영향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적 조사에서는 정상이었고 좋았지만 영향을 미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회될 때 추적 조사, 한 번 더 검사를 해볼 필요 등은 비소 검출 원인도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여왕면 일대는 화강 섬노감 지대가 많아 비소가 검출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함안군은 이미 개발된 지하수 관정을 폐쇄하는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국제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남에서 비소가 검출된 간이 상수도는 190여 곳. 하지만 주민 건강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뤄진 건 함안군이 유일하고 나머지 지역은 여전히 조사 계획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올 한해 경남 지역 주요 이슈였죠. 학교 무상급식. 내년엔 얼마만큼 이뤄질지의 여부가 결국 해를 넘겨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청과 교육청 두 기관이 370여억 원의 추가 지원을 둘러싸고 입장차가 확연합니다. 김현수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달 무상급식 타기를 위한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잘 풀리도록 해봐야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일정한 희망을 거기에 제가 심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수장의 합의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이후 세 차례 열렸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경남도청은 학교 급식법을 근거로 식품비에 한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교육청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급식비 전체여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또 분담 비율도 경남도청은 영남권 4개 시도의 평균인 305억 원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청은 2014년 경남의 무상급식비 2,438억 원 가운데 673억 원을 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책임져야 할 무상급식비 분담액에 대한 두 기관의 차액은 372억 원에 이릅니다. 두 기관의 입장차가 확인하면서 새해에 새 실무진이 만나더라도 무상급식 협상 타결은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경상남도가 추진하는 남부 내륙철도 조기 건설에 대해 진주 지역 기업인의 인식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체 300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남부 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37.7%에 불과했고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도 25.3%에 그쳤습니다. 또 남부 내륙철도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아 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부 경남에선 미래성장 산업으로 한방 항로화 산업이 집중 육성되고 있는데요. 한방 항로화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과제를 송금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천일염을 9번 구워 만든 주겸이 화로를 빠져나옵니다. 주겸 가공 제품 등으로 한 해 2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 기업은 최근 경상남도와 항로화 특화 농공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6차 산업으로 항로화 산업을 확장하기 위해 복합 체험 휴양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겁니다. 올 한 해 항로화 산업은 거함산 항로화 휴양 체험지구 추진 등 6차 산업형으로 성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리산 덕유산에서 나는 각종 한약재라든지 산사불역에서 옛부터 기능성 식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을 통해서 치유와 관광, 힐빙까지도 같이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항로화 산업 관련 경남 지역 예산은 84억 원. 소규모 관련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은 196억 원으로 2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바이오 관련 특허 연구를 위한 사업단이 꾸려졌지만 기업 유치 실적이나 학문 연구 기반은 미약한 편입니다. 특허 출원된 IP를 산업화시키기 위하여 외부 기업과 연계하여 돈의 유치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의 천연 한방 자원과 남해안 해양 자원 등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항로화 산업. 전문 연구 인력 충원과 외부 기업 유치 등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12월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출근길 영하권에서 시작하는 만큼 옷차림을 더욱 든든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밤부터 내륙을 중심으로 눈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최고 3cm가량 쌓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해넘이와 해돋이 보기에도 무리가 없겠고요. 기온도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늘어나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대신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사흘째 건조특보가 내려지면서 실내 습도 조절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8도 안팎으로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진주 영하 6도, 사천은 영하 5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사천과 산청 8도와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제 합천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해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국가지명위원회가 밀양시가 추진 중인 일제강점기에 개명된 천황산을 제약산으로 변경하려는 작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김해에서 영업 중인 식품접객업소는 새해부터 각종 위생정보를 사전에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거창군 보건소 신청사가 현대식 의료시설을 갖추고 어제 준공됐습니다. 김윤근 경남도의회 의장이 남부내륙철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경남 발전의 대동맥이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 교통 인프라인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건설을 위해 특위를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또 서부청사가 지역균형 발전과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원 진동 지역에도 2019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창원시와 경남에너지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도시가스 배관 설치 공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사 구간 22km 가운데 10km 구간은 창원시가, 12km 구간은 경남에너지가 공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2019년부터 창원 진동 시가지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며 점차 보급이 확대됩니다. 통영 성동조선해양이 비전 선포식을 열고 2020년 중형선 분야 세계 1위 조선소 도약 계획을 밝혔습니다. 성동조선은 2020년까지 세계 1등 제품 3종을 확보하고 생산성 향상 30% 달성을 통한 영업이익 5% 실현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동조선은 이를 위해 우량 고객 확보로 영업력을 강화하고 모든 직원이 10% 효율을 높이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